한번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3구 대선 조작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테이블이 이번 3구 대선을 압축 요약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한번 보시죠 제목은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별 진짜 득표율 추정치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추정한 겁니다 예. 맨 위에는 이재명,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득표수 혹은 득표율 차이를 마지막 부분에 차이다 이름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3구 대선이 끝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선거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1614만 표, 윤석열 후보가 1,639만 표를 얻었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후보별 득표율을 보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47.83% 포인트를 얻었고 윤석열 후보가 48.56% 포인트를 얻었다고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양 후보의 차이를 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득표수 기준으로 24만 7077표의 차이를 냈습니다. 그리고 득표율 기준으로 보면 0.73%포인트 차이를 냈습니다.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런 3구 대선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결과를 의심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문들은 아주 초접전, 건수한 격차로 윤석열 후보 당선,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렇게 차이가 건수하게 났기 때문에 이제는 윤석열 후보가 갈등과 분쟁보다도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사용해야 되고 협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통합, 화합, 협치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이라는 것이 바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누군가 나쁜 일을 했으면 나쁜 일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그 나쁜 일의 실체와 나쁜 일의 주동자를 밝힌 다음에 나쁜 일의 원인 규명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냥 닥치고 그냥 협치하고 닥치고 뭐죠? 예, 화합하고 닥치고 통합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란 대원칙 아래서 협치와 화합이라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근데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24만 표 역대 선거에서 가장 적은 표차를 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표차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협치를 해야 된다, 화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 선거를 분석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결과가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조작된 숫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치를 구해봤습니다. 이런 추정치는 앞으로 좀더 정확한 수치가 드러나겠지만 대략적으로 사전투표에서만 326만 표 정도의 조작이 발생했습니다. 조작 방법은 전산조작을 통해서 326만 표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전국의 모든 개표소마다 326만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 그것이 나눠집니다. 나눠서 조금씩 다 그렇게 조작을 했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위조 투표지가 만들어져서 대량으로 투입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 조작이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위조 투표지의 투입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3구 대선에서 예를 들면 3월 5일 날, 어 예를 들면 서울시 은평구 신사 일동 주민센터에서 발생했던. 이재명 후보 일본표로 이미 기표된 사전투표지가 있었다. 이런 것도 결국은 사전투표를 전산조작을 하고 전산조작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실물투표지를 투입하는 단계에서 발각된 그런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산조작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키기 위해서 몇표 정도를 조작했느냐 사전투표에서만 326만 표를 조작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격차가 벌어진 24만 7,077표가 남았습니다 두 개를 단순하게 그냥 더하기를 하게 되면은 351만 표가 나옵니다 351만 표는 득표율 기준으로 10.30%입니다 그래서 추정치 1번을 바탕으로 이번에 나오는 추정치 1번을 바탕하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는 최소 351만 표 득표율 기준으로 10.30% 격차로서 이재명 후보를 눌렸다 이런 결론을 낼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나이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4만 7 0 7 7표하고 그다음에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것을 규명한 그런 소위 제야의 전문가들이 분석한 351만 표 차이에서는 무려 이름들 300만 표 이상 정도의 격차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의심과 의혹이 나오면 선거사범 차원에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추정치 2번입니다. 추정치 2번은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모두에서 조작이 있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추정을 해 보니까 예, 최종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42.08%를 얻었고 윤석열 후보가 53.13% 얻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11.05%의 득표율 격차로 이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추정치에 따르게 되면은 양 후보 사이에 그런 득표수 격차라는 것은 무려 374만 6569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구 대선에서 헌법비교아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만 7077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하지만 제야의 선거 공정성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분들은 최소 351만에서 최대 374만 6,569표 정도의 차이가 났다고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300만 이상 정도가 제야의 고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차이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구 대선은 공정한 선거였다고 그렇게 가정하는 것이고 제야의 선거 공정성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한 전문가들은 바로 3구 대선에서 대규모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선거 부정이 있었고 대부분은 사전 투표 조작이었고 일부가 당일 투표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24만과 351만에서 374만의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삼구 대선을 압축해서 표현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공식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불가능한, 불가능한 깜깜이 기간이 한 7, 8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7, 8일 안에는 각 당은 그냥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지만 각자의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국민의 힘은 약9.9% 300만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깜깜이 여론조사 기간 동안 국민의 힘이 그래서 국민의 힘의 모든 그런 관계자들과 선대의 관계자들은 뭘 했느냐 예한 300만 표로 무난하게 이길 것이다 그렇게 왜 여론조사 결과는 조작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초 접전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맹주성 교수님이 올린 글을 보면은 맹주성 교수님이 그냥 이 조의 초접전 상태가 알려진 다음에 맹주승 교수님한테 연락을 취한 국민의힘의 고위직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올려놨더군만요. 그럼 여러분 보시죠. 나는 도대체가 이 나라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자체를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00만 표 정도를 이길 것으로 깜깜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왔는데. 최종 결과가 24만 표 차이고 났으면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여의도 연구원 같은 데서 연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300만 표, 자식인들이 예상했던 300만 표 격차가 24만 표 결과로 나왔는데 그걸 다 입을 다 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 힘이라는 당을 믿을 수가 없고 나무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300만 표9.9% 정도의 격차를 이길 것으로 예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24만 표0.73% 차이로 이긴 것으로 나왔으면 그 어마어마한 두개 사이에 24만 대 300만 사이에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연구도 하고 분석해가지고 원인을 찾아내야 될거 아닙니까? 선거가 이겼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끝을 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근데 그이 문제가 왜 심각한 거 아니까? 3구 대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앞으로 한세달 정도 있으면 이루지게 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꼭 같은 것이 재판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나도 한국인이지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왜 부끄럽냐.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지금과 같은 일이 꼭 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15 총선에서 꼭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15 총선에 일어났던 일이 2022년도 3구 대선에 꼭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또 입을 다무는 겁니다. 무슨 놈의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무슨 놈의 제1야당이 이런 야당이 있습니까? 2020년 3구 대선에서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2020년 6월 1일 자방선거에서도 3구 대선에서 일어났던 일, 4.15 총선에서 일어났던 일,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겠죠. 나라가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나라가 썩어도 너무 썩은 나라예요. 어떻게 같은 실수를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예? 2021년 보궐선거, 2021년 보궐선거에서도 사전투표 조작이 심했지 않습니까? 당일투표에서 오세훈 후보가 압승했지만 사전투표에서는 절반 정도에 동해서 박영선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2020년 3구 대선에서 꼭 같은 일이 반복되는데도 아무 일도 없다. 어? 한기호 사무총장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부정선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나라냐 이야기죠. 이게 그야말로 개판이건 짐승판인 거죠. 짐승보다 못한 짓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 아이들한테 앞으로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 나라에 살겠냐, 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면은 어린 시절부터 뭘 배웠습니까? 선거는 공정해야 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가 선출돼야 되고, 그 지도자에게 한정적인 그런 기간 동안 권력을 위임한다. 그것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그렇고, 주민자치단체 회장 선거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인 거죠.